나는 상대한테 이 술 안 따라주는 사람은 네. 같이 앉기 싫어. 바로 제가 따라드려야죠. 그걸 따라야지 그럼. 아, 제가 나쁜 사람 될 것 같습니다. 아유, 늦어서 죄송합니다. 오늘은 내가 먼저 왔지. 아이고, 일찍 오셨네요. 내가 초대니까. 와, 근데 오늘 그래. 이 산에 한복 입고 딱 서 계시니까 한복의 그림 좋아. 같습니다. 이 안동 들어오면서 한복이 어울리겠다.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오시니까 어울리라고 입었어. 괜찮아? 아, 너무 멋있습니다. 진짜 한복 그림 같고요. 근데 오는 길에 봤는데 느낌이 아, 정말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여기 탁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렇게 맑은 기운이 쫙 들어온 것 같아. 너무 좋습니다, 여기. 아이, 저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되게 긴장 많이 했거든요. 많이 설레기도 했고. 그래서 진짜 되게 아쉽네요.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. 나도 그래. 최근 만난 술친구 중에는 자네가 지금 젊은 사람이었지. 고마워. 오늘은 내 차례인 듯 싶어. 가자고.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오,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 나네요. 아유, 그럼. 계십니까? 우리 이성원 선생님. 아유, 안녕하세요. 저 최철호 갑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반갑습니다. 아니, 여기 들어오는데 이, 보통 이제 한옥집은 그 자연을 불러들인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집은 자연이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. 좀 독특합니다. 그런가요? 네. 이 집의 정식 명칭은 노암선생 종택입니다. 네. 저희 조상께서 500년 전에 이 집을 지었고 지금 쭉 이어져 살고 있는 셈이죠. 아니, 지금 벌써 풍광도 풍광인데 카마레에 담기 전에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데 이게 너무 좋습니다. 여기서 지금 술 냄새가 난 난리가 있나? 아니, 나는 것 같은데요. 워낙 좋은 술이 있는 데라 제가 벌써 약간 술 기운에 취한 것 같습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, 수고하십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어휴, 와, 이야, 이 손, 와, 냄새가 이거. 와, 향이, 와, 네. 어휴, 이게 지금 쌀이 발효될 때 나는 특유의 향긋한 이 냄새. 네. 겨울이 지나고
새봄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던져주네요. 향기에 취한다는 말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, 지금. 근데 예. 아무나 이 원주 안 보여드려요. 여기 비밀 장소인데. 지금 영광이네요. 이래 하는 건 처음 선보이는 거예요. 원래 이렇게 용신을 담았어. 좀 마셔봐. 아이고, 내가 그래도 먼저 먹어야지. 예, 예, 장유에서 저. 네. 아, 어떨는지 모르겠네. 독한. 야, 진짜 목이 시원하네. 이게 맑은 청자를 쓰는 청주답게 색도 맑을 뿐 아니라 맛이 맑다, 깨끗하게 넘어간다. 뭐 이런 뜻이. 판매인 것 같아요.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못 참겠어요. 뭐 빨리 마시겠어요. 마셔봐. 어때? 와, 아니 저는 냄새가 되게 달큰해가지고 되게 달 줄 알았거든요. 달지 않고 깨끗한 맛이 나네요, 정말로. 고리죠. 아유,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인데 이 작업을 현재 여기서 하시고 계시군요. 네, 이렇게 동 램프나 스텐 램프나 네. 이제 네. 다 해봤어요. 허허. 이게 정말 소주가 맛이 깊고 네. 향기가 다르고 허허. 예, 그게 틀려갖고 지금 예. 이 방식의 술내림이 이게 진짜 우리 술의 맛이야. 이 벌써 향 움직이는 거 봐. 난 눈에도 보이는 거 같은데 이렇게. 네, 그렇죠. 아니 들어오자마자 향이 너무 좋아서 약간 취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리시는 원주는 어떤 술이에요? 청주. 그러니까 이게 졸여가지고 알코올만 떨어지는 거죠. 증류가 돼가지고. 증류돼가지고. 5병이면 예. 소주 한 병 한 병 정도 나온다. 예. 향만 한번 맡아보세요. 좋죠. 어. 이게 예. 도수가 상당히 높을 텐데 한 70도 되지 않습니까? 네. 어, 그럼 70도나 돼요? 그럼 한주 한잔 맡아보겠습니다. 예. 아 이게 도수가 70도나 되는데도 상당히 저가 이게 예, 형, 나도 향을 한번 좀 맡아보시죠. 어휴. 어떠세요? 아유, 난 침부터 나와 여기서. 어우 진짜야 이건. 아 이런 맛이 있군요. 그러니까 오래 들수록 더 부드러운 맛이 나는데. 그거는 숙성이라고 합니다. 숙성. 그럼. 숙성. 네, 이 받아서 또 다시 숙성을 시켜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1년석, 2년석 갈수록 맛을 네. 더 좋아하시는데. 하하. 때가 묻어야 맛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처럼 늙어도 그 진짜 진국의 사람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도움됐네. 어떻게 손님이 오실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차상하고도 올리고 술상하고도 올리고 하니까 항상 미리 만들어서 유름해 놓습니다. 저 물소리 들으면 세월이 느껴져. 아이고, 진짜 한잔 주신다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.
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. 아닙니다. 이제 제대로 술을 아이고,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래 좀 올릴까요? 저? 아, 제가 이래. 아이고. 네, 아주 맛있는 건 다 여기 있어요. 네. 먹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청주부터 따르죠. 청주부터 따르죠. 알겠습니다. 그래도 이게 원주니까 청주부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늘의 이 느낌을 오래도록 보관하자. 와, 아, 진짜 이름이 청주가 아니라 맛이 청주네. 저 정말, 와 정말 막내요 술이. 전통에 이런 깊은 맛이 있을 줄. 요즘 아무리 연구해도 말해 이런 맛을 못 내. 네, 쨍하고 도수도 충분히 있으면서도 알맞게 달고 그러니까 기분 좋은 단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좋네요. 이거 좀 먹어봐. 이게 참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황태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거 술 한 잔에 안주 한 점. 네. 그리고 이 풍경까지. 내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칭찬받을 만하지.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자, 일단 들어가. 여기 선생님. 나보다 먼저 많이 먹어야지. 아니요. 있으니까. 이 농암 선생께서도 40살이나 어린 퇴계 이황과의 벗이 됐었대.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시는데도 서로 그렇지, 그렇게 그렇지. 친한 친구로. 그러니까 그 연령에 허물 없이 서로 즐기는 것. 네. 이것도 일종의 풍류지 뭐. 물이 흐르고 술과 시가 있고 네. 선업에 가릴 것 없이 모두 함께하는 그런 근데 삶의 풍류가 없을 수는 없지. 그죠. 시, 소설, 뭐 수필 또 이런 문학 네. 그리고 그림, 뭐 춤, 노래 풍류라는 네. 것은 말하자면 그것을 애워싼 보작이란 말이야. 그렇게 봐야 되거든. 그러니까 우리도 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고민에 부딪힐 때 이제 선인들의 풍류가 네. 우리의 숨을 불어넣기도 하지. 아, 그만. 제가 생각했던 풍류하고도 다른 풍류의 개념을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일찍 은퇴한 다음에 좀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, 그건 뭐 은퇴하고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즐길 수 있으면 지금 와서 가끔 즐기고 이렇게 재충전하고 가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 그래. 근데 뭐 우리에게 은퇴가 어디 있어? 자 들어. 와, 이 청주도 이렇게 좋은데 소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. 소주 한 입 따라 봐. 잔까지 받고. 야, 요건 한 잔에 한 잔을 채겠다. 자, 건강과 쉼을 위하여. 선생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오래오래. 그래. 도수가 높은데도 네. 향이 깊은 의외의 반전이 있네. 그죠. 청주 다섯 병을 졸여야 지금 소주 한 병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 정도로 깊고 담백하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소주가 이게 참 우리네 삶과
담지 않은 나오는 생각을 난 지금 해. 아, 소주가요? 이제 다들 청주처럼 향기롭고 달콤한 순간만 있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바라지만. 그렇죠. 살면서 시련, 좌절,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나를 태우는 그 순간이 지나야만 소주 같은 담백한 나를 만나게 된다.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도 느끼고. 그래. 그래 이제 한 잔에 좋은 소주가 산뜻하고 소주가 된다. 아유. 저는 사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선배님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아 역시 그러지 마라 괜히. 그냥 오래 자기 일을 사랑하고 오래 누리려면은 네. 이런 지난 자리 되기 위한 시간들을 잘 견뎌서 넘겨야 돼. 많이 많이. 그런 걸 사실 선배님의 인생을 보면서 많이 본받고 배우고 있습니다. 본받을 것까지 없고 만들어내지 또. 자. 선생이 은퇴하고 돌아와서 지은 시를 내가 참 하나 적어왔어. 시를 또 이 시가 이렇게 좋더라고. 굽어보면 천심녹수, 돌아보니 만첩청산, 열길 티끌 세상에 얼마나 가렸는가.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. 내 글씨니까 하나 가져있어. 가지고 넣어서 왜든지 그래. 예, 이거 직접 쓰신 친필로 또 이거. 난 친필이 무슨 친필. 제가 이거 코팅해서 가지고 다니면서요. 좋은 자연이 있을 것 같고. 그러지 말고 왜 마음속에 넣어두는 게 최고지 뭘. 아 이거 또 이 글 보면서 선생님 목소리 상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. 저한테는 정말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. 그래. 적당히 치우는데 한 잔은 더 먹어야 되겠는데. 아이, 그럼요. 나는 상대한테 이 술 안 따라주는 사람은 하지 않기 싫어. 아, 자기만 딱 따라서 마시고. 아니 자기도 따뜻하지도 못해. 먹고 모두 끝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. 그럼 누가 따라줘야지. 왜? 얼룩면 또 자꾸만 바로 제가 따라드려요. 그거 따라야지 그럼. 제가 나쁜 사람 될 것 같습니다.